정부 정책으로 인한 다시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뭐 내 집 마련이 됐든 투자가 됐든 할 때는 아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그리고 깡통 주택 이런 거 살 때 양도세 감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면 투자 수는 안 좋다. GDP에서 100%를 넘어서고 있는 가계 부채 때문에 집을 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과연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요즘 그 청약과 관련해서 뭐 저 로또라는 얘기가 가끔 또 뉴스에서 들려요. 로또 분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던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금 청약 시장이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10채를 분양하면 4채밖에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6채가 미분양이에요. 근데 일부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청약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서울에 몰리는 이런 양극화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 분양한 데가 수방사 공공 분양이 엄청났거든요. 제가 볼 때 역대 최고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거기가 한강변이고 위치가 되게 좋았는데 주변보다 5억에서 6억 정도가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 몰렸던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청약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분양가가 싼 거에 엄청 몰린다, 사람들이. 그냥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뭐 전국적으로나 이런 데는 청약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일부 분들이 돈 필요하니까 그냥 청약 통장 쉽게 해약하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요즘 그래가지고 또 이거 잘못한 거 아닐까? 또 후회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가정 뭐 생활비가 힘들어서 해지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시장 안 좋다고 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마세요. 금리가 물론 낮지만 시중 금리보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크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유지하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청약 통장이 감소하고 그리고 시장이 막 가격이 오르면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해요. 이런 현상이 한탕 나타나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 등록자 수하고 부동산 중개사 시험자 응시자 수 이것도 같이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새 뭐 줍줍 분양이니 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미달됐던 것들에 대해서 예. 요거에 대한 그 열풍 이런 것들이 결국 상승장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오를 때처럼 뭐 청약 광풍이 불고 그다음에 로또 청약에 뭐 묻지마 청약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철저하게 수요자들이 가격을 보고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집값 상승하고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실 그 최근까지 지난달까지 좀 오르던 어떤 현상은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이잖아요. 정부가 이제 막 대책을 내놓으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약발이 닿았는지 내려가니까 정부가 또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양도세 완화라든가 아니면 또 DSR 규제 완화 이런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저는 일시적으로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시장을 바꾸기엔 좀 힘들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25조 원 대출이 됐거든요. 뭐 그렇게 대출 증가하고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또 대출 규제 없애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의 또 변화의 원인은 됐지만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정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변화를 좀 크게 일으키기는 좀 힘들지 않게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다시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 네, 하락 쪽으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건 그 시그널은 2025년도에 나오는 걸로 보이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정책이라는 걸 보시는 것처럼 왜 집값이 오를 때도 집값 빠뜨리려고 엄청 정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먹혔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먹혔어요 그때도.
그런데 변화를 못 일으키잖아요. 근본적인 변화. 지금도 전 같다고 봐요. 집값이 내려갈 때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냐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정책의 한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투자화돼 있는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적응해서 다른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막 집을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냐, 어떤 얘기를 하면 양도세 완화해주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팔 수도 있어요. 그럼 집값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 그 세종시? 세종시가 뭐 30% 가장 많이 빠졌다, 집값이.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다시 또 반등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걸로 봐서 다른 지역도 키 맞추기 정도 이 정도 빠져야 제대로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세종시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또 세종시가 의미가 있는 변화가 좀 있어요. 뭐냐면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하방 경직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집값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 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사실은 세종시를 가장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변화가 전국적으로 퍼지기는 힘들어요. 세종시가 이유가 뭐냐면 세종시가 빠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니까. 다른데 그만큼 안 빠진 데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인도권의 그 30% 거의 40% 고점 대비 뭐 빠져가지고 크게 뉴스에 됐던 데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많이 하락, 저 회복이 됐다면서요? 많이 빠진 게,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5, 6억 빠졌는데 한 1, 2억 회복한 거니까. 근데 만약 바닥에서 보면 1, 2억 회복한 게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봐야죠. 네,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뭐 내 집 마련이 됐든 투자가 됐든 할 때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급변하게 뭐 몇 달 만에 바뀌고 이렇지 않거든요. 자산 시장이. 주식은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시장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값 상승의 그 끝판왕 시그널 이걸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게 그 양도세 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까지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는 전부 그 투자 목적의 그 현상들이 크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양도세와 관련해서 루머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것이 만약에 현실로 나왔을 때 그때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 사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시각들. 그럴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양도세 완화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는 있는데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측을 하나 해드리면 이제는 다주택자 양도세와 그리고 단기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이제는 완화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다음에는 일단 그 다음에 또 양도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그리고 깡통 주택 이런 거 살 때 양도세 감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런 게 나오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면 투자 수는 안 들어온다. 근데 전세 가격이 안 빠지기 시작한 상황 속에서 그런 세제 완화도 됐다면 그러면 이제 투자 수가 엄청 들어오겠죠. 그럼 시장의 진폭을 더 키우는 상승폭을 그런 일종의 기폭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면서요. 뭐 상가를 포함해서. 일단 대형 오피스 빌딩은 공실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어서 뭐 지금 여의도에도 계시지만 여의도가 지금 엄청나게 오피스는 잘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작은 것들 뭐 그래서 꼬마 빌딩이나 상가 이런 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건 경기에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 있어서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금리하고 그 임대 수익률을 비교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가나 아니면 꼬마 빌딩 임대 수익률이 4%대. 였어요. 네. 그런데 시중 금리가 지금 막 3-4%대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받은 것보다 막 임차인들이 그러면 막 물세요 이런 전화 받는 거다. 그건 은행에 넣어놓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금리 영향이 크다. 금리가 오르니까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와 관련된 경고등들이 많이 켜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보는 지표, 이거는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고금리 상황이나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전세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저는 더 강력하게 보는 건 사실은 매물의 증가예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매도 물량의 증가는 공급 증가를 의미하고, 근데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 있어서 공급 증가가 되면 가격 하락폭이 클 수 있죠. 그래서 향후로 매도 물량이 중요할 거고, 매도 물량 중에서도 또 호가를 낮춘 매물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자영업자 우리 그 1034조인가요? 그 부채 문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가계부채 대출도 역대 최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게 도대체 몇 년 전서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뭐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고 우리나라 뭐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적게 봐요. 대신 제가 가계부채를 의미 있게 보는 건 매수 여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GDP에서 100%를 넘어서고 있는 가계부채 때문에 망하거나 뭐 큰일 났다 차원이 아니라 집을 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과연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그런 유효수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하여튼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 점검해보면 우리가 낙관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보이진 않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서 그 D-Day가 언제일 것이냐, 올 하반기로 보는 분과 내년 상반기로 보는 분, 뭐 여러 좀 나뉘어요. 어떻게 우리 이광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걸친다? 네, 내년 상반기에 리스크가 극대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으니까, 1년 연장을 되었으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누적적으로 예를 들어서 브릿지론이나 약간 리스크가 큰 것들이 만기가 내년 상반기에 또 몰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없다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에. PF요?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는 아파트가 엄청 잘 팔려야 되는데. 아, 시장 자체에 이 가격이 올라야 된다? 네, 근데 좀 어렵다. 그 인위적으로 뭘 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정부 정책으로는. 그렇죠. 정부에서 다 사줄 수는 없는데. 또 1년 연장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커지는 거죠. 지금 심지어 이자도 후불제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까?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죽어가고 큰 병에 걸린 사람한테 막 생명 연장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근데 그 정리를 조차도 안 하려고 하면 문제가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는 몇 프로 빠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양이 얼마큼 많으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착륙하려면 문제들이 한두 개씩 나와서 시장에서 적응해야 돼요. 근데 강제로 막아놓았으니까 한꺼번에 터질까 봐 저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게 경착륙이거든요. 한꺼번에 터지.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계속해서 여기 이 PF 대출과 관련해서 저축은행이 위험해가지고 뭐 금방 터질 것처럼 이렇게 느꼈었는데, 증권사도 그렇고, 근데 뭐 별탈 없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후불제 해주고 지금 이제 버티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분양은 이제 증가할 거고 더 리스크가 커져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죠? 그 사우디 해외 건설과 관련된 특수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로 요즘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좋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건설사들이
그와 함께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분양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데서 돈을 손해볼 것 같은데 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을 내놓는다고 하면 뭔가 괜찮아질 거라는 시그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 아파트 분양은 독특한 측면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땅을 사놨으니까. 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자만 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분양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것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코너로 몰린 기업들의 그 마지막 선택지다. 그렇죠. 아니면 시도도 안 해보고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 여름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올 여름에 서울 뭐 큰 장, 분양과 관련한 큰 시장이 열린다. 그만큼 분양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잘 그 분양 물량 보시면 가격이 되게 비쌀 거예요. 분양 가격이. 아. 왜냐하면 땅을 그만큼 비싸게 사놨거나 아니면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아까처럼 분양가 싼 것만 분양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지방 같은 데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러게 뭐 나오는 뉴스 보면 서울은 다 그래도 완판이 되나 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또 분양 물량 증가하고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들이 나오면 분양이 다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아, 악성 미분양이. 네네. 지금 그 악성 미분양이 문제가 지금 나온 현재 그 데이터가 정말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거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 보면 미분양이 원래 2만 가구, 3만 가구밖에 안 됐는데 지금 7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했고 중공업 미분양도 사실은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과거보다는 좋았을 때보다는 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더 많으니까 거기서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악성은 더 악성이 되고 또 악성이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도 좀 시장의 변동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 대형 건설사들은 분양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낙관하는 분위기고 또 시장에 현상이 그런 거 같지. 중견 건설사들이 이게 문제인가 봐요. 이 브랜드 가치가 좀 약한 이 아파트를 그 분양하는 곳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을 좀 낮출 룸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업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는 재무 여력도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중견 건설사는 시장이 안 좋은데 거기다 대고 분양가도 비싸니까 더 미분양이 증가해서 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안 좋죠.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 중견건설사들의 그 리스크 위기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줄도산 위기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 이게 자금난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그도 부동산 PF라든가 아니면 실적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면 이 누적되면서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2008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가구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자금난이 있으니까 2년 후에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 정도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미분양 추이라든가 시장 상황을 더 봐야겠죠.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집값은 내려야 되고 근데 집을 짓는 비용은 더 상승이 되고 이러다 보면 기업들은 이게 언밸런스가 기업 이익과 관련해서 그래서 건설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요. 중간에 끼인 거죠. 공사비는 올랐고 분양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를 올리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안 팔리고 그래서 사면 초과에 빠진 겁니다. 아,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지금 그 복덕방, 네. 광순의 복덕방 6호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신 게 인천의 어떤
그 현상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인 것 같고 그 외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뭐냐면 한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가격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수요는 투자 수요가 그래서 중요하고 또 공급은 건설사들이 공급이 아니라 매도 물량이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 말씀을 사실은 6호에서 좀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원리를 알아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대해서 사실은 6호에 대해서 6호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가격. 네. 그러면 그 원리를 알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 예상 데이터들 가지고 현상 파악이 된 거죠. 견적을 낼 수 있게. 그렇죠. 견적도 되고 저희가 전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전망될 거 아니에요.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광순의 복덕방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뭐죠? 그 복덕방 형 이제 네. 이 닉네임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트 함께해 주신 이광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